정답입니다. 어쩔까? 정답입니다. 어쩔까? 아, 제가 아침에 분명히 봤어요. 이게 오, 우리 재 선생. 네. 조나 레로 박사가 6년간 부부들의 싸움을 관찰한 결과 싸울 때 서로 마주본 부부들이 이혼하지 않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2.5배 높았다고 하는데요. 이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자세가 회피하기, 무시하기 같이 싸움을 악화시키는 행동들을 막아주고 싸움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싸우다 보면 이렇게 주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각자 잠들기 전에 싸우거나 네네네. 한 명은 주방에 있고 방에 있고 이렇게 그쵸. 싸우면 더 좀 극대화 되는데 막상 이렇게 눈을 보면 심한 말도 못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일 화나는 일이 내가 얘기할 때 나 안 쳐다보는 거예요. 아 너무 싫어. 맞아. 이게 화가 나요. 나를 무시하는 거 같고 더 무시하는 거 같고. 맞아. 그렇거든. 아니, 말을 안 하고. 언제 제일 크게 싸웠어요? 예전에 남자들이랑 비교하면 예전에 싸울 때 그냥 저는 화날 그치. 때 결정하고 아 됐어 만나지 마 연락하지 마 아까 막 흥분할 때 모든 걸 결정지고 단정지었는데 네. 제이슨 씨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그런 걸 대화로 해서 저한테 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. 네. 야, 형이 너 이러면서 이 부분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렇게 되면 아, 사람이 그럼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잖아요. 어, 맞아. 자고 일어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게 있거든. 재서방이 아주 현명하네. 재서방 가장 화났을 때는 언제였어요? 재서방 가장 화났을 때. 그 항상 명언이 있어요. 사랑하는 사이가 좋은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싫어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싫어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죄송해요. 급하게 공부하고 와가지고 죄송해요. 예. 무슨 말인지 알아요.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. 좋아하는 행동을 해주려고 노력해주기보다 네. 차에 있을 때도 이슨 씨는 좀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데 저는 이슬아 그럴까 뭐 이런 자체가 이제 좀 겁을 먹게 되고 겁이 아니라 싫어요. 싫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씩 양치 직후에 말씀해 주세요. 아까 그 구치가 좀 있어야 돼요. 예, 아그란다 민영훈 씨 안 나죠? 현희 씨 정말 그런 행동을 하라고 재밌네. 예, 죄송합니다. 민영 예. 예. 씨 안 나죠 거기까지는? 아 예, 괜찮아요. 저는 예, 와이프 구치도 뭐. 아 안 나잖아요. 무슨 입냄새가 난다 그래. 사랑해요. 예. 아 진짜 안 좋아해. 아 제 서방이 아주 제 서방이 아주. 맞아 홍현 씨 예전에.